후천적 사고조절자에 대한 정리. 영은 16차원에서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 창조됩니다. 영이 창조될 때 창조주의 조물작용을 제1조물작용이라 합니다. 영이 창조주에 의해 조물될 때 영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고조절자 층위에 담겨지는 창조주의 의식과 대우주에 대한 정보를 선천적 사고조절자라고 합니다. 영이 무극에서 창조가 되고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에 의해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기반으로 하는 제2의 조물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영은 영혼의 옷을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영들의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특수한 영들에 비해 조밀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들의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집의 건축 과정에서 집의 큰 골격만을 갖춘 공정률 20%에 해당하는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영들의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집의 모양뿐 아니라 세부 시설까지 갖추어지는 공정률 80%에 해당하는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들은 창조주의 첫 번째 조물작용에 의해 영이 창조될 때 선천적 사고조절자는 작게 부여됩니다. 일반 영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창조주에 의해 두 번째 조물작용이 이루어진 후 영혼의 외투를 입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 사고조절자란 영혼이 생명체라는 외투를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사고조절자가 있는 층위에 기록되고 저장되는데 이것을 후천적 사고조절자라고 합니다. 후천적 사고조절자란 영혼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체계화된 사고 체계나 체계화된 행동 패턴들을 말합니다. 후천적 사고 조절자란 영혼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특화된 사고 패턴이나 특수한 경험 체계 등이 영의 3대 구성 요소인 사고 조절자 층위에 각인되어질 때를 말합니다. 후천적 사고조절자란 영혼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후천적 사고조절자란 영혼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이 통계학적으로 일정한 경향과 패턴으로 나타날 때를 말합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은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형성하기 위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후천적인 사고조절자들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진화한다는 것은 선천적인 사고조절자보다 후천적 사고조절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진화한다는 것은 후천적 사고조절자를 채워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창조주로부터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많이 부여받은 영혼들입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대우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창조주로부터 선천적 사고 조절자를 많이 부여받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창조주로부터 선천적인 사고 조절자를 많이 부여받은 하늘의 에너지체들을 말합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영혼의 옷을 입고 생명체를 통한 물질 체험을 하게 되거나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기 위해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육화하여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 사고 조절자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은 선천적 사고 조절자를 통하여 하늘의 정보를 땅에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영혼들인 관리자 영혼들의 영혼의 물질 체험은 후천적 사고 조절자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들인 천사들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영혼의 진화를 통한 후천적 사고 조절자의 습득이 아닌 하늘의 특수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은 하강하는 영혼들이 펼쳐놓은 다양한 하늘의 정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후천적 사고 조절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하여 영혼의 진화를 통하여 생성된 상승하는 영혼들인 일반 영혼들의 후천적 사고 조절자는 선천적 사고 조절자에 비해 풍부하고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선천적 사고 조절자의 기원은 창조주입니다. 후천적 사고 조절자의 기원은 땅입니다. 일반 영혼들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얻어진 땅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는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진화한다는 것은 본인만의 독특한 후천적 사고 조절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상승하는 영혼들인 일반 영혼들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얻어진 후천적 사고 조절자를 우주에서는 우주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후천적 사고 조절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과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인류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1월 19일 우데카